하이. 네, 비전 프로. 나 보여요? 보여 보여. 오오오. 나중에 애플페이 지원하면 이렇게 이렇게. 아 진짜 미치겠네. 어? 뭐 하시? 안녕하세요. 네, 성공했습니다. 시야는 어때요? 정면으로는 좋은데 여기 옆에는 제 지금 손이 안 보여요. 아. 그래서 사실은 보행 시에는 지금 이렇게 안전요원이 없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도 켜서 건대 가는 방향 알려주실래요? 이게 걸을 때 쓰니까 모션 블러가 좀 심하네요. 그쵸. 나중에 녹화된 걸 보면 좀 더 심할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거리 감각이 떨어져요. 느껴지세요? 계단이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 그래서 사실 밖에서 착용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아니, 전 될 것 같은데요? 헛. 아니. 왜? 어떠세요? 저요? 오, 색달라요. 사람이 많네, 생각보다 지하철에. 울고 싶다. 저쪽으로 탈게요. 네. 사람이 조금 적으신 곳으로 네. 타보겠습니다. 당당해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비전 프로입니다. 건대 한 바퀴 이제 딱 돌아야죠.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거 느껴져요? 조금 어두운 데를 가서 네. 흔들리면은 노이즈가 같이 생겨요. 모션 블러랑 같이. 네. 모션 블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조도에서는 이렇게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왜요? 나중에 애플페이 지원하면 이렇게. 진짜 미치겠네. 어머, 여기 건대에서 사람 제일 많은 출구잖아. 진짜. 자, 여기서 한번 앱 한번 띄워주고 이렇게. 오. 근데 그게 되게 멋있다? 뭐요? 앱을 띄웠을 때, 홈화면 띄웠을 때 할 게 없어. 컨텐츠가 별로 없거든 지금. 지도. 아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검색해보는 거 이렇게 가면서. 아 근데 이게 단점이 있다. 뭐? 이거 LTE 돼야 좋을 것 같아. 잠깐만. 오 잠깐만, 이게 창이 뭐? 지난번에 창을 띄워놓고 여기다 놓고 이동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네. 길 건너편에서 여기에 있는 창이 요만하게 보이는 거야. 이제 배경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 풍경? 아니 했는데 이렇게 실루엣이 보여. 지금 여기 PD님 보니까 PD님이 이렇게 살짝 여기서 나오고 쌍으로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저희 어떤 사람 같아요? 약간 페피 이제 저번 주에 그 뭐 DDP에서 뭐 했다고 하는데 아, 패션위크 때 갔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패션위크 갔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서울 패션위크를 먹었어야 Hello? 되는데. 하이 비전 프로. 지금 현재 착용감은 좀 어떠세요? 착용한 지 시간이 저는, 거의 15분, 네. 20분이 넘었는데 저는 착용감 괜찮아요. 저도 생각보다는 네. 괜찮고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생각보다 기본으로 들어있는 이 그 솔로 밴드가 네. 그렇게까지 아프지는 않더라고요. 뒤가 진짜 편해요. 네. 다른 VR들 이제 퀘스트 시리즈를 좀 많이 써봤는데 걔네들은 진짜 순수 밴드라서 좀 조임이 있고 별로 착용감 안 좋거든요. 근데 얘는 머리가 뒤통수가 너무 편해요. 절대 안 아프다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 착용했을 때의 압박감 때문에 되게 겁을 많이 먹었는데 네. 장시간 착용했을 때도 비슷해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광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조금 더 아픕니다. 저는 딱 좋습니다. 딱 좋아. 광대가 나는, 좀 나온 편이에요? 난 약간 좀 비전 프로 체질인가 봐. 아니 근데 쓰고 돌아다닐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괜찮죠? 아니 지금 나 함께 있어서라고 네. 생각해. 아니요,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나 지하철 있을 때 조금 힘들었어. 근데 그런 생각을 해. 우리 건너편에 앉은 사람들의 네. 평범했던 일상을 얼마나 즐겁게 해준 걸까. 근데 저런 오토바이 보면 막 기종이 이렇게 막 자동으로 뜨고 하면 더 그러니까, 재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안의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짚은 미래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 이 자리에서 그냥 앱 홈화면을 틀었어. 네. 그럼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내가 걸어가. 그쵸. 그러면 저거는 이 자리에 고정돼 있었던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외로 좋아요. 왜냐면 퀘스트 3 같은 거 써보면 내가 한 자리에 고정되어서 스캔을 하고 나서 창이 뜨거든요. 아 그럼 나를 계속 따라다니는구나. 고정되기도 한데 이제 비전 프로만큼 이렇게 막 레이아웃이 완전 딱 박혀있진 않아요. 내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전 프로가 지원하는 3D 인터페이스에서는 네. 움직이는 물건을 트래킹하거나 움직이는 네. 사물의 정보를 검색해보거나 이런 기능은 조금 어려워요. 아 근데 사람 별로 없네요? 그니까 방학이잖아. 방학이야? 아, 방학이에요? 네. 어, 학생들이 이 좋은 구경을 놓쳤네. 아 땅이 이런 데는 약간 올라온다. 봐, 울렁울렁 하잖아. 지금 약간 꿀렁꿀렁 하잖아요. 카메라에서 비춰지는 화면 속에서 네. 모퉁이로 갈수록 왜곡이 좀 더 있어요. 정면은 없고. 테더링 연결해서 이제 유튜브 한번 봐볼까요? 호수 위에 세팅 올렸거든요.
근데 스피커가 되게 좋지 않아? 스피커 좋은데 옆 사람이 다 들려요. 권 PD가 음악 감상하고 싶을 때도 저작권 걸리니까 카피라이트 프리 음악만 들으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음악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재밌는 걸 하나 해볼게요, 저는. 자, 공간 비디오를 촬영해볼게요. 자, 권 PD 좀 움직여보세요. 자, 시작. 와, 근데 이렇게 보니까 호수 위에서 이걸 볼까? 미쳤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찍은 공간 비디오를 열었더니 진짜 눈앞에 있는 것 같아, 지금. 전기탱이인가 보내줄게요. 네. 오, 이것도 내... 오, 잠깐만! 아니, 이렇게 펼치니까... 어. 그래, 내가 하라고 한 게 그거였어. 펼치라는 거였어. 오, 오 구름이! 야, 야. 구름이! 오, 오. 아, 구름이! 미쳤다. 우와. 아, 우리 고양이 보여? 네. 너무 귀엽죠? 저도 경화님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좀 움직여볼게. 아, 아니야. 거기 있어요. 알았어. 비디오로 프레스 버튼을 누르면? 우와. 야, 이게 약간 조금 어떠한 느낌이냐면 우리가 지금 영상을 찍어놓고 한 50년 뒤에 나도 그 실제처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현장에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와, 이거 와, 야, 이거는 진짜 미쳤다.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는 네. 화면 녹화해서 그 유튜브에서 시청했을 땐 되게 플랫하게 보여가지고 우리가 보는 느낌이 거의 표현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비전 프로가 있어야만 그 공간감이랑 입체감을 느낄 수 있어. 확실히 비전 프로는 움직이면서 쓸 때는 이제 그냥 활용도가 아예 빵이고. 맞아. 이렇게 앉아있을 때 쓰면은 미쳐버리네, 이거에? 그럼 아들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어떤 생각이요? 그러니까 따뜻한 사무실에서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아들은 왜 또 우리 좀 영포티 엄마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을까? 제 눈 없애드릴까요, 제 눈? 지금 가까이 있으면 한번 볼 거고 지금 없죠 오, 너무 징그러워, 잠깐만. 눈 되게 이뻐요, 지금. 자, 이쌤님 이번 행선지는 어디죠? 애플스토어입니다. 네, 애플스토어 가로수길 국내 네. 애플스토어 1호점이고요. 제가 이 애플스토어의 1호 구매자이기도 합니다. Hello, it's Vision Pro. 그만해. 아니, 카페를 가서 하시죠, 카페를 네. 가서. 근데 이렇게... 진짜 플리커 심하다, 저거. 네, 이런 간판들의 플리커가 되게 심해요. 저 오늘 컨셉이 패션왕이거든요. 패션왕 포스터 봤지? 이렇게 하고 간단하게 이제 한쪽 주머니에 손 넣고. 좋았어. 네. 이렇게? 비켜. 지금 비전 프로 착용한 지 1시간이 경과했는데요. 지금 네. 제 신경은 네. 술 한잔하고 싶어요. 술요? 맨정신으로는 더 이상. 안녕하세요. 와, 일부러 하는 거야, 일부러. 에디터 하경아입니다. 이섭이에요. 하경아님 입장하십니다. 황용섭입니다. 하경아입니다. 황용섭입니다. 에디터 하경아입니다. 가로수길은 이게 일상이 돼요. 이게 일상이죠, 여기는. 오, 너. 오, 침을. 아니, 비슷하게 생겼는데? 잠깐만. 이거 나 해보고 싶은 거 있어. 보여, 봐. 잠깐만. 보여.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뭐 하는 중이세요? 너무 궁금하다. 이게 뭐야? 아, 와. 근데 용섭 씨는 네.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지금 되게. 나 보여요? 보여. 오. 이거는요? 아, 그거 검열된 것 같아. 아. 내가 해볼게. 손가락 안 나와요. 그냥 아예 손. 오, 나오는데? 검열 안 됐는데? 아, 근데 이거 앱만 많아지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일할 때 쓰는 뭐 노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포토샵도 제대로 된 앱이 이제 비전 프로용 나오고 하면 그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일단 게임이 너무 없잖아. 어저께 우리가 그 체스 같은 거 두는 그 뭐였지? 게임룸이었나? 네. 그거 다운로드 봤는데 그게 만약에 두 유저가 같이 그 커넥트가 돼서 그 게임룸 앱을 할 수 있으면 그건 진짜 좋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은 나도 비전 프로가 있고 상대방도 비전 프로가 있고. 아니, 경환이 일로 와봐요. 왜, 그러면 왜? 이제 그거를 예시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어디가? 비전 스포 사인하자. 와. 아, 맞다. 오연이가 카피라이 프림 요즘만 쓰라고 그랬는데 내가 또 음악 들었어. 난 또 이따가 혼날 거야. 멋있게. 멋있죠? 저희 사무실로. 우와! 디에디트 환영합니다. 저희 새로운 가로수길 사무실입니다. 왜 이렇게 뚝딱거려? 안녕하세요.
악수 한번 하시죠. 아, 네. 그러니까. 네. 화면 네. 녹화 중입니다. 아, 네, 출연 괜찮으세요? 눈이 생각보다 크시네요. 화면으로 봤던 것보다 더 크시네요. 아. 화면으로는 잘 안 나오잖아요. 땡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혹시 당황스러우신가요? 살짝. 아, 당황스럽다는데 네.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디에디트입니다. 디에디터 화경아입니다. 여기가 이성님 스튜디오인가요? 네, 스튜디오입니다. 렌즈랑 카메라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네. 다 소니만 쓰시네요. 아, 저희는 하나로 다 통일했습니다. 여기서 촬영하시는 건가? 그렇죠. 보통 촬영 각도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여기서 그냥 360도로 다 돌아가면서 써요. 우리 여기 앉아가지고 이섭 스타일로 엔딩 할까봐. 아, 네, 좋죠.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디에디트의 에디터 H 경합니다. 어떻게? 자, 여러분 이렇게 이썸님과 함께 지하철도 타보고 네. 건대도 한 바퀴 돌아보고 카페도 벤치. 가고 그리고 이때 이썸님 사무실까지 와서 탐방을 한번 해봤는데요. 비전 프로 이렇게 하루 종일 착용해본 소감을 이제 정리를 해볼까봐. 이거는 그냥 집에서 쓰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밖에 들고 나가지 마라.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비전 프로에 대한 이제 관심을 받기 위해서 오늘 저희처럼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이렇게 하면 아무 쓸모도 없고요. 맞아요. 네, 그냥 이런 사무실이나 고정된 맞아요. 장소에서 가만히 특히 나중에 집에 가서 애플 TV로 3D 영화 한번 보세요. 죽입니다. 봐야겠다, 봐야겠다. 확실히 써보면은 기대 이상인 부분이 정말 많은 하드웨어예요. 맞아요. 근데 이 기대 이상인 걸 들고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고 맞아요. 앱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게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누가 그런 말 했다면서요. 이게 지금 이 기기가 제시한 것 자체가 어떤 정답이 네. 아니고 생태계 자체를 지금 만들었다. 굉장히 주목도가 높고 앱 개발사 같은 데서도 이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을 테니까 조금 더 많은 콘텐츠가 나오기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약간 좀 아이패드 1세대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앱이 별로 없는데 또 쓸만한 느낌? 맞아 맞아, 맞아. 네, 2세대 되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근데 아이패드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좀 있었지. 맞아요. 그 광대뼈가 아프지 않잖아. 네, 조금 더 면밀히 사용해보고 리뷰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에디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인사해요 대충. 디에디트의 저는 H입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웃음) 근데 조금 애처롭게 생겼다. 잠깐만 좀 내려봐. 고개를 왜? 아 이래야 보여 조명 때문에. 약간 돼지 보는 것 같아.